예쁜 그 막내 며느리를 소개해드리고 너무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요? 저희도 지훈이가 마흔까지 결혼을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결혼 안 하면 이렇게 가족 모임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나한테 뜨거 맨날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었지. 30대 후반부터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 기도 제목 중에 삼촌 결혼하는 게 1순위였어요. 한 4년? 그때쯤 나이도 나이고 결혼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좀 깊게 했었던 찰나였었는데 그때 그게 좀 생각만큼 계획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생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좀 뭐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되게 프리하게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냈었었는데 지금 천사 같은 아내가 나타나서 더 늦으면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시간 더 지체하지 않고 저희도 마음 문을 열고 지금의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오빠가 조금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그런 말을 건네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300일 되는 날 이제 혼인신고서를 제가 적어야 되는 쪽은 채우고 이제 오빠한테 줬죠. 네? 하나 더 떠줘? 뭐, 떡국은 3층 샐러드랑 불고기 2층 토토마키 3화 4층 요리를 다 잘해. 다행이야. 어느 한 집이 못하지 않아. 대부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시잖아요. 부모님 만나러. 그렇게 되면은 미리 뭐 하루 전에 가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뭐 다 하신다든지 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한 집에 사니까 각층에서 각자 준비를 해서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담당이 어떤 담당 하십니까? 아, 저는 떡국. 저희는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그 레스토랑에서 좀 이렇게 손질하고 남은 고기로 나눠줘요. 저나 엄마나 이제 지훈이한테. 그러면 그 고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네, 일반 가정집이랑 다르지 않는가? 항상 부엌에 있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요리를 따로 하시나요, 우리? 아, 저는 요리는 거의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저희 딸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버리기. 네, 쓰레기 버리기. 네. 이 쓰레기 봉지 좀 버려. 이거 좀 밖에 내놔 주실래요?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은데. 전부 다 딸님이세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가 다섯째. 누나네요? 네네. 누구지? 우리 지금 갑자기 이렇게 딱 어떻게 되는 건지. 소개! 소개 좀 한번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21살이. 이제 22살 됐네요. 네, 22살. 자기 소개해주세요, 이름. 이렇게 하면 여기 띄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찬들 몇 가지만 같이 준비하기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어디 있나요? 아직 자고 있어요. 얘만 일어났나? 1번, 3번만 일어나고요. 2번, 4번 아직 자고 있네요. 얘가 3번입니다, 셋째.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촬영한다고 좀 아이들이 설레었는지 늦게 자더라고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네. 근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준비할 때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넘다 보니까 저희 식구랑 하면 거의 뭐 그냥 조금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랑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러죠. 이제 보시면 양을 대충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 이 정도 하시는구나. 연령대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좀 입맛에 맞는 걸 좀 한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한다거나 이제 또 아연애가 왔으니까 아연애는 또 거기만의 또 특별한 음식들을 좀 하기도 하고. 하나 더해? 이렇게 할까? 세 개? 나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간이 맞을라나? 18명은 어디 레시피에도 없어서 내가 간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되는데. 본가족이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추석 때 한번 딘 적이 있어가지고 전부 치다가 정말 하루 종일 했어요, 전을. 그래서 내가 졌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간단하게 하겠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저희가 간소하게 지단을 부치기로 했어요. 네, 제일 간소하게 떡국은 밑에서 준비해 주기라고. 저희는 지단 준비하고 자기는 밥. 이게 지단이죠? 그렇죠. 지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금 좀 있으면 돼. 자. 아 맞다, 젓가락. 그럼 그것도 필요하네. 젓가락 큰 거. 아니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얘로. 아니 그냥 하려고요. 아 그냥 하려고? 예. 하얀색 노란색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아 우리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뭐냐? 잠깐만요. 전화해서. 언니 혹시 집에 오이 있으세요? 진짜요? 오이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응. 재료 공수 두 개? 아 하나 감사합니다. 몇 층이? 아 지금 하영이가 밑에 올 거예요. 4층에 오이만 있으면 끝. 준비 끝. 하영이야 갖다 줬어. 뭐 있어요? 이야 뭐야 하진이가 왔어? 하진이도 요리했어? 왜 그러면 앞집만 왜 하고 있는 거? 조끼야? 아, 조끼네. 아니 딱 봐도 아침하잖아. 너네 뭐 했어? 아침에 냄새 엄청 많이 했어. 맛있는 냄새 올라오던데. 같이 도와줬어 엄마? 엄마 안 도와줬어? 뭐 했어 하영아? 엄마 안 도와줬어. 엄마 전자레인지 못 데우고 있어요? 응. 밥 먹게. 봐봐 지금 밥 아닌데. 봐봐 뭐야? 이게 막 올라와 있는 거? 우리 탐승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승모랑. 위층, 아래층 남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나마 좀 일 안 하고 쉴 때 예, 그때 육아를 좀 같이 좀 많이 도와줬었죠. 그러면 거의 육아 고수예요. 그래요? 네, 저희 남편도 이제 못 닦는 아이들의 똥 기저귀를 도련님은 다 치우시고 물로 다 씻기시고 기저귀 가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희 아이들 똥 기저귀까지 치우시는 건 뭐냐. 우리 도련님 결혼하면 진짜 애기 잘 키우겠다. 이미 준비된 남편이죠. 아니야 내가 넣어줄게. 너 못 넣어. 오빠 거? 응. 그렇지. 야 얘랑 나랑은 한 방이야.